나는 맡긴다고. 오빠, 내가 오빠한테 나 힘들다, 혼자 애들 보는 거 힘들다. 근데 매번 헬스 좀 맡기자. 그러니까... 헬스 좀 줄여라. 아침에 가든가 나 힘들다고. 나 새벽에 혼자 다 하루 종일 보고 힘들다고 그랬더니 뭐라 했어 오빠가? 나는 운동 가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맡기라고. 힘들면 내가 못 도와주니까 그 엄마한테 하자고.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였잖아. 그 운동을 하는 나도 뭐 니온 사회에 있었으니까 나도 살 빼려고 하는 거. 나도 아니, 나 아침에 가면 되잖아. 아침에 가면 아침에 뭐 새벽 6시에 가야 되는데. 그러니까 그럼 그냥 퇴근하고 좀 쉬다가 12시 이렇게 일찍 자서. 나는 아침에 가도 분명 소영이한테 불만이 나와. 내가 아침 왜? 아침에 한 번도 간 적 없는데. 아 그러니까 아침에 간다고 이제 바뀌지? 불만 무슨 불만? 불만. 무조건 나올 무슨 거야. 무슨 불만?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피곤해서 잠을 뭐 이렇게 좀 하다가 잘 거 아니야. 피곤하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되니까. 똑같이 소영이랑 뭐 이렇게 간단히 대화하고 바로 자고 육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. 내가 원했던 거는 퇴근하고 와서 우리 둘의 시간이 아예 없어졌다 내가 그랬지. 그래서 더 싸우는 것 같다고. 둘이 얘기할 시간도 없고 아예 없어지니까. 그 내가 그랬잖아 오빠 와서 차라리 없는 것보다 방에 자는 거라도 같이 있는 게 낫다고 내가 그랬잖아 항상. 당연히 헬스 가서 없는 것보다 방에 자 일찍 와. 일찍 운동하고 저녁에 피곤하면 자. 그렇게 해줄게. 그거 어떡해. 아침에 운동가. 근데 그렇게 돼도 소영이는 옆에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일 끝나고 오면 또 집에서 이제 자네? 퍼즐러 자네? 이런 말이 난 나올 것 같아. 일 끝나고 오는데 집에서 퍼즐러 자네라고 누가 아냐. 일 끝나고 왔으니까 자지 피곤하니까.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볼게. 과연 불만 안 나올까? 난 나올 것 같아. 그러니까 하지 그때도 마, 어? 하지 마. 그렇게 생각하면 살 거. 뭔 불만 해보지도 않았어. 그 나를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게 난 더 이해가 안 가.